네,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전업체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편하게 소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PER 4배 정도 내지는 그 조금 아래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목명은요, 위니아 딤체입니다. 1999년 10월에 설립된 가전제품 제조업체이고요. 브랜드명 딤체로 판매하고 있는 김치냉장고가 동사의 주력 제품이긴 하지만 종합가전업체로 변모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생활가전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에는 프리미엄 냉장고, 뭐 프라우드 이런 제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대우전자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부의 일부는 과거의 대우전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봐도 내구재의 판매가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하고 있고요. 하이마트의 주가를 봐도 가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가 조금 소외되어 있었죠.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동사는 올해 영업이익 약 570억이 기대되며 PER은 3.8배,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올라서 4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김치냉장고 딤체는 시장 점유율이 39%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주가 측면에서 소외돼서 시장 분석에 의거하면 추정치 대비 PER이 오늘 올랐기 때문에 한 4배 거래되고 있다라는 게 타당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전제품 평균 PER은 약 9배 정도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뭐 1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대우전자를 인수를 했는데 대우전자는 수출이 90%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니아는 내수가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우전자의 가전이 대우유니아를 통해서 국내 유통망 활용이 가능하고요. 거꾸로 위니아는 대우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한 2년 지났으니까요. 예, 시너지가 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직 에어컨과 냉장고가 전체 비중에 차지하는 매출이 작습니다. 약 한 12% 정도? 네, 올해는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PER 4배, 뭐 찾아보니 시장 분석 자료에 의거하면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도 있습니다. 벌써 더워지고 있습니다. 위니아의 제습기, 2018년에 인수한 구 대우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사업부 등이 실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